안녕하세요, 종코바입니다. 한 시간 동안 모션 그래픽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모션 그래픽 만들 때 이제 이게 가능한지 어그로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사실 이 디자인이나 예술이 천재성의 영역인 갭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한번 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볼 건데요. 에너지 좀 채우고, 이거 요즘 최애임, 존맛. 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뜻은 이 키네틱, 자, 움직이는 혹은 운동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글자가 겁나 움직이면 되는 그런 바로 모션 그래픽이에요. 11시 25분에 시작이죠. 그래서 12시 25분까지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컴포지션 2:1의 비율로 만들어주고요. 일단 텍스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사실은 어떤 주제를 정하고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이제 그런 걸 정하지 않고 후다닥 만들어야 되니까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 용어 같은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를 해가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저는 10프레임 간격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계단식으로 깔끔하죠, 10프레임 간격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입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면 한번 프리뷰를 해봐요. 네, 진짜 제가 적었지만 노잼이네요. 본격적으로 키네틱 타이포 그래피를 만들 때에는 음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음악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확실하게 조금 살아날 거예요, 분위기가. 자, 이제부터 근데 이 지금 박자감에 맞게 편집점을 잡아서 텍스트를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계속 프리뷰, 프리뷰, 또 프리뷰,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계속 하면서 비트에 맞게 텍스트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정말, 네, 진짜 100번이 뭡니까? 아마 1000번은 넘을 겁니다. 10000번? 이렇게 클립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한번 쭉 프리뷰를 해요.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준 겁니다. 자, 한 10% 살아났죠, 이제 슬슬.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게요. 컬러도 바꿔주고요, 그 카피나 키워드에 맞게. 그리고 조금씩 디자인을 추가하고요, 쪼개줄 부분은 더 쪼개줍니다, 비트에 맞게. 사실 음악이 지금 굉장히 빠른 호흡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를 최대한 잘게 쪼개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쉬어간다는 느낌? 전체적인 리듬 구성면에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또 넣어주어도 환기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만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까지 함께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림이 나왔다 싶을 정도의 프리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들어가기 전에 야식사 하나 섭취해주고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자, 저는 오늘 키프레임을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키프레임으로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바로 이지플로우라는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모션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추가를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글자를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모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클릭 한 번에 이런 모션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앞쪽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없이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모션 그래픽은 뭐다? 장비빨, 정확히는 현질빨. 이번에는 위쪽에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게 클릭을 해주면 또 위에서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고요. 방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도 가능합니다. Z축으로 이렇게 돌려주겠다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그 다음 텍스트에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적용시켜 주면은 그냥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컬러란 텍스트도 왼쪽에서 들어오게 클릭. 그 다음, 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방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운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면은 바운스 느낌의 띠용, 네, 요런 모션을 만들 수 있어요. 느껴지죠? 진짜 완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약간, 네, 느낌 옵니다. 이제 음악이 한번 확 바뀌는 분위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조금 바꿔줘요. 약간 배경도 검정색으로 반전시켜주고요. 텍스트도 이제 fill 채워주는 게 아니라 라인을 활용을 해서 조금 모션도 다른 느낌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이 모션은 계속 변화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모션을 만들면 굉장히 단조로워지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모션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리뷰로 또 한번 해보면 어때요? 지금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웨이브 앱이란 이펙트로 조금 다른 느낌을 또 만들어줍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부분에도 역시 그냥 단순하게 이지플로우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주면서, 네, 전체적인 큰 흐름을 완성시켜요. 자, 조금 이 회전되는 부분에서 이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라인을 또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텍스트만 있으면 사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조로워 보이잖아요. 어때요? 확실하게 느낌이 더 좋아졌죠? 개인적으로 이 모션 그래픽 만들 때 화면이 멈춰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글이란 이펙트로 전체적으로 화면에 흔들림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 텍스트가, 타이포그래피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배경까지 지금 흔들리면서 잘리기 때문에 이 배경의 솔리드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쫙 프리뷰 해볼게요. 네, 느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다듬어 갑니다. 솔직히 완성 못했어요. 물론 여기까지 완성이라면 완성이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밀도를 높여주고요. 작은 부분들 계속 보완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완성시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네, 1시간 네, 15분 걸렸네요. 요 정도까지가. 지금 보면요, 키보드 U 버튼 누르면 키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만드는 과정,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활용한 스크립트 이지플로우 에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걸 활용을 하면 이제 포지션, 로테이션, 뭐 스케일, 그리고 바운스, 스프링까지 전부 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하단 링크에 보이시죠? 네, 링크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튜토리얼도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저는 또 더 좋은 모션 그래픽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고바였습니다.